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 보검 오빠. 유리야. 아. 니네 아빠가 박보검 반에 반만 닮았으면 사람 같았겠지? 아빠가 박보검 오빠의 반에 반만 닮았어도 내가 좀 더 이쁘게 태어났을 텐데. 아, 그럼. 아, 니네 아빠는 뭐 닮았길래 저렇게 못생겼나 몰라. 유리야. 아? 나중에 결혼할 때는 남편은 얼굴을 보고 만나는 거야, 알았지? 왜 그런지 알아? 왜요? 남편이 못생겼으면 싸우면 더 화나. 어? 그렇군요. 알겠지? 엄마가 아빠랑 괜히 자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 보검 오빠 잘생겼다. 아, 오늘도 정말 퇴근길이구만. 하하하하. 바둑아, 아빠 왔다. 오늘도 잘 짓고 있구나. 아빠 왔다. 오늘도 퇴근길이었어. 다녀오셨어요? 뭐야, 갑자기 왜 그래? 뭐야? 드라마 보고 있었네. 근데 엄마 갑자기 왜 화내고 있어? 아, 모르겠어요. 왜 엄마가 왜 화내 갑자기? 아. 왜 빨리 말을 해봐. 박보검 씨 아니야? 잘생겼죠. 잘생겼지, 그치. 근데 왜 그래? 왜 엄마가 갑자기 삐졌어? 드라마에서 막 안 좋은 일 있었구나? 말을 해봐. 아니에요. 아저씨? 왜? 아저씨는 잘못 없어요. 갑자기 왜 그러지? 여보! 여보,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오늘따라? 왜 그래?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제발 부탁이니까. 저기 끝에서 나한테 다가오지 말아요. 왜요? 못생기면 얼마요? 못생기면 얼마낸다고? 네. 무슨 소리야? 여보가 옛날에 나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며. 근데 이제 와서 왜? 진짜 다가오지 말라고. 나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야, 여보. 왜 그래 갑자기? 진심 못생겼다고. 여보가 요즘 TV에서 잘생긴 연예인만 보니까 내가 못생겨 보이는 거 아니야? 어? 뭔 소리야? 왜 그래? 내가 아프다고. 내가 어디가 못생겼는지 말해봐. 이렇게 잘생긴 얼굴이 어디 있다고? 말해봐. 눈 봐. 이게 동태 눈깔이지 사람 눈깔이야 이게? 코 봐 이게. 입 봐. 나보고 성형이라도 하라는 거야 지금? 나이 30대 넘어가지고 지금 40대를 바라보던 나한테 성형이라도 하라는 거야 지금?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아니. 진짜 너무 못생겼잖아. 당신도 지금 인간의 도리가 아니야 이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넘었다고 지금. 이 아줌마가 진짜. 어? 당신 이쁜 줄 알아? 어? 아저씨. 아. 왜요? 저리 가라고요, 저리. 아. 참나 이거 어이가 없어서 이거. 우리 나이 다 먹고 지금 얼굴을 보는 거야 지금? 다 늙으면 다 똑같아. 빨리 여보 빨리 자자 오늘은. 알았어? 아유 주책이야. 저리 가시자 저. 같이 자지 말자는 거야 지금? 지금 화장대에서 누워서 자. 얼굴 보면서 반성하면서 자. 아니 같이 20년 동안 같이 살면서 지금 와서 갑자기 못생겼대. 저리 가. 아이. 거울 보면서 자. 잘자 여보. 에휴, 내가 못생겼다는 이유로 침대에서 못 자고. 요즘에 여보가 맨날 드라마 보더니 눈이 높아졌어. 아 여보. 아 여보 일어나. 아 뭐야. 일어나 빨리 일어나. 아 왜 그래. 놀래라 죽겠네. 누구세요?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잖아. 누구세요? 당신 남편 아니야. 아 여보 나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빨리 나 밥 차려줘야지. 아 지금 늦었단 말이야 지금. 왜 딴 사람이 됐지? 뭐지? 뭔 소리 하는 거야? 빨리 우리 이거 불 켜고 그래 밥 뭐야 이거? 어이? 아니 많이 바뀌었네? 뭐가 바뀌어? 아니 얼굴이 왜 그래요? 뭐 원래 나 원래 얼굴이 이랬는데? 아니 그랬어? 어어어 아 잘생겨가지고 갑자기 잘생겼대. 세상스럽게 왜 그래, 여보? 아, 내가 밥 먹여줄까, 여보? 아니 언제부터 밥을 먹여줬다고? 왜 그래?
아 아니야. 지금 꽂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야 여보. 왜? 사랑해. 어 어. 어, 어, 어. 맛있게 먹어. 어 어. 왜 그러는 거지? 어. 어. 맛있게 먹을게. 아 요즘 여보. 어. 아 요즘에 나 있잖아 맨날 출근하고 퇴근할 때 여자들이 막 계속 따라와. 귀찮아 죽겠어. 아 서방님 어. 잘 생겼으니까 그렇죠. 아유 그렇지. 아유. 그럼요 서방님은 나만 바라보면 돼요 알겠죠? 알았어 여보 나 출근하고 올게. 돈 많이 벌어 올게. 아 여보 힘내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왜 그러는 거야? 얼른 뽀뽀하고 가야지. 뽀뽀 받고 가야지. 잘 갔다 와. 갔다 올게. 갔다 와. 아. 그 여자들도 있는 거 아니야? 아유. 아, 잘생겨서 문제라니까. 아유. 여자들이 너무 쫓아와 버려. 아, 싫다고. 아. 나 편지 안 받는다니까. 아. 오빠! 아. 아, 싫어요. 아, 싫다니까요. 아, 편지 안 받아요. 엄마, 엄마. 아, 근데 늦었네. 아. 또 부장님한테 또 혼나겠네 이거. 아야 몰래 가야지 살금살금. 아 부장님 아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그 또 오다가 또 차가 막히자 또 차가 막힌 게 뭐예요 또. 아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빨리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아 또 아침부터 부장님한테 찍혀버렸네 이거. 아유 아 그 여자들만 안 쫓아왔어도 오늘 회사 출근 빨리 할 수 있었는데. 아, 어여 반갑네. 어여 반갑네, 반갑네. 어 열심히 일하고 있구만. 어, 과장님 아이로. 아, 그래. 반갑. 요즘 신입 사원인 것 같은데 열심히 일하고 있겠지?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 아유, 오늘도 일해야지. 아유. 아, 맞네. 오늘 몇 시간 뒤에. 회의가 있었지 참. 아 그거 발표해야 되는데. 어이 김사원 오늘 회의 내용 뭐였더라? 아 그 대리님 그 오늘 회의 서류도 가져왔겠죠? 아 맞다 맞다. 아 오늘 회의 서류를 집에 놓고 왔네 또. 아 이거 어떡하나 이거. 아 이거 시간도 없는데. 아 여보한테 가져다 달라고 해야겠다. 띠띠띠띠 뚜루루루룽 드르릉, 드르릉. 여보세요. 여보. 아 서방님. 아유 그게 아니고 그 뭐야 탁자 위에 내가 서류를 놓고 갔지 뭐야. 아유. 아 서류를 놓고 갔어요. 뭐 그렇게 됐네. 아유 서류 좀 가져다 줘. 아 잘생긴 우리 서방님이 부탁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알았어 그 몇 분 안에 오겠어? 바로 튀어갈게요. 사랑해요. 꼭 필요한 서류니까 조심히 갖고 와. 알았어요. 끊을게. 서랍에 있다고 했는데 서류가 어딨지? 여기 있네. 이거 챙겨가면 되겠다. 우리 서방님 빨리 봐야지. 잘생긴 서방님 기다려요. 아유 오늘 또 왜 서류를 놓고 와가지고. 아 되는 일이 없네 이거. 아유. 아. 장님 커피 드세요. 아유 또 고맙네 이거 신입사원이 이거 타주는 커피 잘 먹겠네. 아유 고마워. 감사. 근데 과장님 이거 서류 이거 잘 모르겠는데. 아 그거 줘보게 내가 알려줄게. 자 이거는 이 장부 같은 경우는 여기 프린터 옆에 여기다 넣는 거야. 알겠지? 네. 자, 여기다 넣으면 되고. 아 근데 과장님 이거 얼굴에 뭐 묻으셨는데. 이거 안 닦아줘도 되는데. 아 그래도. 고마워. 과장님. 어디 향수 냄새 좋으시다. 어떤 향수 쓰세요? 나는 그
그냥 내 몸에서 나는 거야. 몸에서요? 어, 샴푸 냄새, 샴푸 냄새. 어. 과장님 몸 냄새 엄청 좋으시다. 고마워. 어요. 그래 오늘 그 미스 이도 오늘 일 열심히 하게나. 여보. 아 여보 왔어. 아유. 아유 고마워. 그 소리를 얼마나 기다렸다고 내가. 아 여보, 아 여보의 잘생긴 얼굴 너무 빨리 보고 싶었어. 아유 고마워 고마워. 아 여보 나 말 안 해줬나? 이번에 새로 들어오게 된 신입 사원이야 미스 김이라고. 아, 미스 이라고. 아 미스 김.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여보야. 우리 아내야 아내. 우리 연맨찡 여보 되는 사람이에요. 아요. 아 여보 일단 빨리 서류 주라고. 빨리 오늘 회의 빨리 들어가야 돼서 말이야. 네 알았어요. 아 고마워. 나 가볼게요. 여보 조심히 가. 간다. 그래. 문 닫고 가주세요. 여보 잘 가. 아유. 과장님. 왜 그래? 미스이. 과장님이 이렇게 잘생기시고 멋지신데 왜 저런 분이랑 결혼했어요?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세상에서 내 눈엔 제일 이쁜데 말이야. 막 냄새도 나고 막 이상한. 아니야. 아니 뭐 근데 볼 일이 있나? 지금 더? 맞다. 과장님 오늘 점심에 밥 사주시면 안 돼요? 그럴까? 네. 알겠어. 그럼 밥 사줄게. 이따 점심 시간에 보자고. 감사합니다. 이따 봐요. 아, 우리 여보가 좋아하는 거 많이 사 와야겠다. 마트 가서. 저녁 먹고 되게 기뻐해 주겠지. 아유, 잘생긴 우리 여보. 뭐야 저거? 우리 여보 아니야? 저 앞에 있는 여자는 뭐지? 아까 회사에서 봤던 여자 같은데.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오늘도 퇴근길이구만. 또 이게 또 스토킹하는 여자들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겠지. 또 있었네. 저 유부남이라고요. 왜 이렇게 쫓아오세요? 진짜 잘생긴 것도 죄라니까. 여보. 뭐야 이 여자들은 저리 안 가? 여자들 쫓아오길래. 여자들이 얼마나 쫓아오는지. 아우 귀찮아 죽겠어 진짜. 아침 나 여자들이 쫓아오니까 좋았지? 내가 얼굴이 잘생겨서 그렇지 뭐. 내가 뭐 잘생겨주고 싶어도 잘생겨줬나? 잘생기면 모든 게 용서돼? 아니 내가 뭐 저 여자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나 여우밖에 없는 걸. 근데 왜 그래? 나밖에 없다면서 점심에는 그 여자랑 왜 밥 먹었대? 밥 한번 먹자고 하니까 내가 뭐 잘생겨지니까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고 다니나 보지? 아요? 어요? 왜 그래 또? 아요? 아니 아 됐어. 아 여보가 나보고 이거 잘생겨지면 좋겠다며. 그럼 잘생겼더니 왜 또 뭐가 불만이야? 뭐라는 거야?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다고. 자기는 못생겼을 때가 나왔어. 왜? 갑자기 왜 또? 필요 없고 나한테 말도 걸지 마. 말도 걸지 말라고. 왜 갑자기 왜 그러는데 또? 내가 언제 못생겼든 싫다면 잘생겼는데 왜 또 싫어? 왜 그러는 거야? 아 잘생긴 게 더 싫어. 잘생긴 게 더 싫다고. 왜 또 왜 그러는데? 다른 여자애들한테 관심이나 보이고 말이야. 내가 언제 관심을 보였어? 다 착하게 굴고 못생길 땐 나만 바라보더니요. 이제 저 여자 찔러보는 것 같아. 그 어떡하자고 지금? 어떡하긴 이혼해. 이혼하자고? 이혼해. 이게 뭔 개꿈이야. 여보. 왜 그래 또? 여보 빨리 밥 차려줘. 나 출근해야 돼. 아니 못생긴 얼굴 또
똑같이 못생긴 냄새 너무 그리웠어 못생녀모. 아, 왜 나 어제는 나 못생겼다고 싫다고 하더니 왜 오늘은 갑자기 좋대? 못생긴 놈 못생긴고 못생기니 정말 못생겼어. 못생긴 우리 여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못생기긴 낫지 나는. 아이 그럼 자기는 이 세상에서 제일 못생겼어도 나한텐 제일 잘생긴 건 뭐 아니지만 그래서 제일 멋져. 뭐야 컷.